셀럽빵! 셀리 유튜브 구독,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. 우리 셀럽분들 모두 행복해져라. 하트! 난 그 밥 먹으면서 유튜브 본 거나 드라마 본 거, 친구들하고 있었던 게, 요새 일상 대화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. 살 쪘어요. 예금, 아! 남년의 이야기 하는 거 되게 재밌어. 막 가끔 먹방 할 때, 이제, 그 자기 연애 이제 고민 상담하시는 분들 있거든? 그럼 남년에 막 참견하고, 진짜? 막 그런 일 있었어요? 막 하면서, 그 남자 쓰레기네? 막 하면서, 아니, 그 여자가 쓰레기네? 막 하면서 하는 거 있지. 남년에 참견하기. 시그널? 저 어제는 네 끼 먹은 것 같아요. 삼계탕, 치킨, 그 다음에 방송하면서 또 라면, 또 방송 끝나고 남은 치킨하고 빵. 어제 좀 많이 먹었어요. 아니, 팬카입은 하고 가셔야죠. 운동은, 엄청 커. 그리고 푹 잤어. 살 찐 건데. 안녕, 유기양. 사랑, 땡어상. 현재 올인 바베큐 삼겹. 여기서 남자친구 있거나 여자친구 있는 분 손? 나 우유 거셔 뭐 1리터 먹었어. 전 그런 생각이 없어요. 그니까 죄송해. 있을 수도 있지. 아, 진짜 간지님도? 맞지, 맞지? 살짝 비염이 있어요. 아, 그럼 힘들긴 하겠다.
진짜 나 근데 아플 때 남자친구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 아플 때 혼자 있고 싶던데? 그냥 완전 23년 때는 아플 때 남자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진통제 엄청 많지? 감기약 다 있지? 웬만한 약들 다 있지? 그리고 띵똥 이런 것도 있지? 그래서 아프면 응 전화해서 약 좀 사다 주세요 하면은 돼. 혼자 아플 때 있어도 나쁘지 않아. 그리고 이제 배민 들어가서 죽 시켜서 먹고 하면 돼. 근데 미리미리 약을 잔뜩 사놔야 돼. 왜냐 아플 때 약까지 없으면 힘들잖아. 응 성일님 아, 해 뜨면 병원 가면 되지 뭘. 그리고 남자친구라고 해서 나 아플 때 옆에 있어주는 거 아니야. 난 내 몸이 아파. 남자친구 바빠. 옆에 없어줘. 그러면 몸도 아픈데 마음까지 아파야 되잖아. 만약에 없어봐. 그럼 몸만 아프면 되는데. 몸하고 마음이 다 아플 땐 얼마나 더 아픈 줄 알아? 그리고 사람이 아프면 남자친구랑 여자친구한테 짜증을 내. 뭔지 알지? 헬파티야. 아무튼 요즘 조용해요. 알지 알지. 나 청각 안 좋아. 아플 때 짜증내는 거 레알인데 언니 안 해보셨나? 맞아. 제일 오래 연애한 기간? 일주일? 안녕. 아 바보 와우 난다 바본가 봐. 할라피뇨죠. 아삭이 고추라고 해서 시켰는데 할라피뇨가 왔어. 아 근데 나 되게 이상한 게 남 여로만 안 빠지면 진짜 안 싸운다? 근데 아 좀 뭐라 해야 되지? 좀 걔 연인 아닌 연인 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싸움이다. 왜 그런지 모르겠어. 아니 친구 뭐 아는 오빠 동생 뭐 아는 동생 누나 이런 관계 때문에 안 싸우거든요.
맞아, 기대가 높고 사랑받고 싶고. 맞아. 안녕하세요. 괜찮아요, 남자 오빠. 이날 앞으로는 술도 좀 먹어가면서 혼술하면서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지 않게 보내기 위해서 보는 거여서 그 정도는 뭐. 가 근데 아무리 외롭다고 막 패드립 치고 성드립 치고 막 비꼬고 막 이러면 안 돼. 상처 주면 안 되지. 그건 나쁜 사람. 그치. 깨끗했는데. 근데 나는 그거 좀 무서워. 아직은 이제 그런 거 없긴 한데, 나중에 아직 결혼 못하면 막 사람들이 성격이 안 좋으니까 결혼 못했니? 막 이런 사람들 생길 것 같아서 좀 무서워. 근데 그런 거 욕먹는 거 두려워서 굳이 결혼하고 싶진도 않고,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. 나중에 나 50살까지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? 난 그러고 싶은데. 아! 근데 그 남자는 정복력이 있고 여자는 안정력이 있다며, 저 남자면 내가 안정할 수 있고 기댈 수 있고 하겠다 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때 또 바뀔 수도 있어. 근데 아직은 안정욕을 느끼면 결혼을 했거나 안정욕을 느끼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거나 이래서 안 되는 거지. 저 사람이면 괜찮다, 저 사람이면 기댈 수 있겠다 뭐 생기겠지. 여자들은 이쁘고 성격 좋고 착한데 남자가 세 박자 갖춘 놈들이 없음. 진짜요? 근데 그런 분들은 벌써 장가 가셨더라고. 남자 세 박자 다 맞추시는 분들 벌써 장가 가셨어? 그치, 세 박자 임자 있어. 뭐 돈만 있으면 돼. 여자들이 후루룩 데리고 가버리지. 무슨 소리야, 세기빨라님은 자꾸 소설 쓰지 마. 에이, 돈 없어서 안 생기는 걸. 근데 그럴 수 있. 근데 데이트 하려면. 그건 그지. 진짜 아데스 오빠는 여친한테 용돈 받았었어? 남자는 요즘 육성제 쌍꺼포차 좋고. 딱히 요즘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재기만 하다 좋은 사람 놓치는 게 아니라, 좋은 사람인데 내가 왜 재?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으니까 재기되는 거 아닐까? 저 사람이 확실해. 내 안정욕을 다 채워줄 수 있고
나밖에 안 바라봐. 근데 될까? 안 되지. 뭔가 불안한 부분이 있으니까 아,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재는 거지. 좋은 사람을 재는 게 아니야. 뭔가 있는 거야. 안 지지. 그리고 안 재게 해주지. 진짜 좋은 사람이라면. 행복해져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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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해져라. 행복해져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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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해져라. 우울한 셀럽도, 지친 셀럽들도 행복해져라.